대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관 등 달성 고분군 출토 유물들은 과거 대구의 중심 지배 세력이던 그들의 위세를 짐작케 합니다. 달성 고분군의 상당 부분이 건물들 사이 지하에 남아있을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이상의 파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먼저 일제 때 조사된 지적도의 오차를 감안해 시굴 조사 등 정밀 조사 대상 지역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. 1923년도 지형들을 기준으로 지금 저 도면을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지적도에 올라보면 한 10m 내외 정도는 충분히 좀 이렇게 오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경주와 달리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 대구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삶의 환경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하는 이렇게 해야 돈도 또 국가에서부터 더 문화재청 돈뿐만 아니라 큰 정부의 돈이 나올 수 있다. 그 관점에서 이게 장애물이 아니라 아 진짜 자산이다. 이를 위해서는 고대 대구 중심 세력의 삶의 공간인 달성토성과 죽음의 공간인 달성고분군을 연계해야 합니다. 우선 전체 고분군 중 중요한 몇 곳을 선정해 발굴 복원해 대구의 역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아마 중국에서 이렇게 파괴도 심하게 됐지만 그걸 되살리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가 사실은 달성고분군입니다. 이번 조사에서 달성고분군 일대에 4,300여 채의 건물이 있지만 1,200여 채는 단층 건물로 그 아래에 있을 고분 시설들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대구의 출발점인 달성고분군을 살리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묘안이 필요합니다. TBC 정경훈입니다.